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 속보 이어갑니다. 사업 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초등학교가 문제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. 제주시와 제주도교육청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협의를 시작했는데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보도에 신익환 기자입니다. 오등봉 공원 내 아파트가 들어서면 생겨나는 200여 명의 초등학생을 주변 초등학교가 수용할 수 없는 상황. 결국 제주시와 제주도교육청이 초등학교를 신설하기로 하고 협의를 시작했습니다. 우선 양측은 사업 부지 내 비공원 시설 부지에 초등학교를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경우 해당 아파트 학생들을 위한 초등학교란 특혜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. 두 번째 방안은 사업 부지 근처에 학교 용지를 확보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겁니다. 하지만 이 경우에는 사유지를 매입해야 해 학교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. 학교 설립 예산만 3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면 교육부의 중앙투자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심사가 늦어지면 아파트 완공 전 초등학교가 신설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또 현재 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예산은 전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. 제주시와 도교육청은 사업자 측에 기부 체납하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인데 실제 사업자 측이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. 교육 문제까지 살펴본다면 굉장히 졸속으로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여져요. 그 지역의 학생들에겐 교육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문제라고 보여져요. 제주시와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신설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협의를 더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.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.